네, 제일 먼저 스트링을 먼저 볼게요. 이 노래는 이제 코드가 피아노로 눌려진 것 같지 않고요. 스트링으로 간단하게, 미니멀하게 찍혀 있는 걸 알 수가 있는데요. 한번 들어보시면 코드를 그냥 빰빰 눌러주지 않고 코드의 구성음들을 이런 식으로 눌러준 다음에 이제 옥타브로 쌓아준 거죠. 보시면은 코드는 C-7, F7, B♭7, 그리고 G-7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지금 보시는 거는 시네마 스트링이라는 제가 즐겨 쓰는 스트링 라인인데요. 오케스트라 쪽에 스트링 안에 보시면 시네마 스트링이 있어요. 그래서 보통 이제 소리는 레가토 소리 같은 걸로 알고 계실 텐데 여기 지금 아티큘레이션을 피치카토로 바꿔줬습니다. 아티큘레이션은 이제 연주법을 이야기를 하고요. 레가토는 길게 끄는 거라면 스타카토는 짧게, 그 피치카토는 손으로 뜯는 주법을 이야기를 해요. 지금 보시면은 이제 빨간색이 이제 멜로디 라인이고요. 얘를 이제 복사해서 한 옥타브 아래로 붙여 넣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뭐가 좋으냐면 소리가 조금 두꺼워집니다. 한 옥타브를 이렇게 레이어드를 해주게 되면은. 그래서 한번 들어보시면은 레이어드가 안 된 소리는 이런 식이라면 레이어드가 된 소리는 이렇게 저음이 좀 채워지게 되니까 훨씬 더 소리가 두꺼워지죠. 그래서 이렇게 처리를 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스트링은요. 이제 레가토 주법으로 뒤에 이런 식으로 나오죠. 너무 빨리 지나가죠? 지금 피치카토랑 같이 보여드리면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이렇게 포인트로 한 번씩 빠바 길게 레가토 주법을 이용해서 라인을 그려줬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드럼인데요. 이 노래도 요즘 트렌드에 맞게 이제 드럼 위주의 노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드럼이 복잡해요. 실제 뭐 룹을 쓰신 건지 아니면 직접 찍으신 건지 모르겠는데 킥, 스네어, 원, 투, 쓰리 하이엣 나오고 하이엣 오픈 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오픈은 아니고요. 이 오픈을 가져다가 제가 이렇게 잘라서 썼습니다. 그리고 뭐 심벌 그리고 오른쪽에 보면은 트라이앵글 소리도 있고요. 그리고 간간이 이제 쉐이커 소리도 나와요. 되게 복잡하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한번 드럼 한번 들어볼게요.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뭐가 엄청 복잡하죠? 근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헷갈리는 다른 애들을 제거를 해주게 되면은 그렇게 복잡하진 않거든요.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 정도는 카피하실 수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렇게 이제 기본 킥, 스네어, 하이엣 이렇게 카피를 먼저 해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위에 얹어지는 소악기들을 따로 하나하나씩 카피를 하시면 조금 더 쉽게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드럼 세팅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렇게 확대해서 보시면은 지금 여기 보시면 사면음도 쓰였고 여기도 또 다른 악기로 사면음이 쓰였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64비트의 음표도 쓰였고요. 64분 음표, 다시 사면음 쓰였고 여기는 사면음에서 여기 6연음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사면음, 사면음 이렇게 해서 이제 앞부분만 이제 빠져있죠. 으카카, 으카카 이런 식으로 또 여기 64분 음표 뭐 이런 식으로 다양한 음표들을 나열을 해서 썼기 때문에 우리가 딱 들을 때 굉장히 복잡하다고 느껴지지만 사실 기본 킥 하이의 스네어를 먼저 카피를 하시고 그 다음에 소악기들을 카피하신다면은 그래도
비교적 쉽게 카피를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베이스예요. 그래서 베이스는 이제 그 1번음 위주로 연주를 해줬는데 베이스가 뭐 일반적이진 않아요. 한번 들어보시면 요 루비 계속 반복이 되는데요. 보통 이렇게 첫 번째 박에 1번음을 쳐주는데 여기서는 첫 번째 박 뛰어넘고 이제 두 번째 박 넘어가서 이제 반박자 이후에 B플랫이 나오는 걸 알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조금 베리에이션을 줬다는 거 알 수 있고요. 그 리듬이 복잡한 대신에, 그러니까 드럼 리듬이 복잡한 대신에 베이스는 보시다시피 굉장히 단순하게 연주가 되었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베이스는 이번에도 이제 베이스 안에 있는 썸 베이스를 이용을 했어요. 두만 베이스를 이용을 했습니다. 네, 보컬까지 한번 합해서 같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넌 미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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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워. 네, 영상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고요. 미디 작곡을 좀 더 제대로 배워보실 분들은 저의 사이트 siuk.com에 들어오시면 또 체계적인 강의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많은 이용 부탁드리고요. 1대1 레슨 원하시는 분들은 댓글 상단에 정보 고정시켜 둘 테니까요. 그쪽으로 연락 주시면 또 진행이 가능합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더 좋은 콘텐츠로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